오늘도 홍성영 기자님과 함께하는 홍신세, 홍 기자와 신 박사의 세상 읽기입니다. 오늘은 아주 또 으리으리한 얘기 준비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애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 으리으리해요. 내가 보니까 진짜. 애플 얘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 아시다시피 애플이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회사잖아요. 네. 이제 작년에 시가총액 2조 달러를 돌파했는데. 2000조. 2000조. 미쳤어. 대충 봐도 한 2200조 환율 기준으로 하면.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올해 목표가 3조 달러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미쳤다. 근데 업계나 시장에서 하는 얘기긴 하지만 3조 달러면 3300조. 시가총액으로 3300조 달성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달성할 거냐. 애플은 도대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를 좀 파헤쳐 봐야 될 것 같아서 그걸 으리으리한 소재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그래서 얘기 나눠볼 건데 진짜 여러분 애플은 뭐 미국 기업이지만 뭐 우리랑 애증의 관계인 게 뭐 아이폰 잘 팔리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나라에서는 삼성 이제 갤럭시가 있고 뭐 LG는 뭐 솔직히 뭐 두각은 나타내고 못했고 이제 뭐 접내 만에 뭐 그러고 있지만 접는다고 결정했나요? 아니요 이제 고민 중이에요. 네 접내 만에 이제 그런 뭐 그런 게 이제 솔직히 이제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근데 엄밀히 말해서 뭐 우리의 라이벌 기업이기도 하고 왜냐면 우리는 또 삼성하면 또 국뽕에 또 취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메모리도 우리 거 들어가고 디스플레이도 삼성 거 들어가고 LG 거 들어가고 카메라 모듈부터 뭐 그다음에 기판부터 해서 우리나라에 너무 많이 들어가서 사실 아이폰이 잘 팔리면은 우리나라가 얻는 부가가치도 사실 커요 생각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애플을 얘기하는 거는 생태계의 정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점. 홍성영 기자님 오늘 많이 준비해 오셨는데 애플이 어떤 전략으로 매출을 더 늘리려고 하고 세계를 장악하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3조 달러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넘어서려고 하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플 얘기를 조금 본격적으로 하면 애플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통합 전략을 쓰고 있는 회사인데 일단 하드웨어부터 얘기하라 안 할 수가 없어요. 애플은 하드웨어가 기본적으로 많이 팔려야 돈을 버는 회사입니다. 하드웨어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폰 시리즈가 있고 아이패드가 있고 맥북이 있죠. 아이폰 12 얘기를 좀 먼저 해보고 싶은데 아이폰 12가 얼마나 팔렸는지 알고 계세요? 그 얘기는 있잖아요. 항상 애플 망할 거다. 애플 망할 거다. 애플 망하는 그 우리가 기원제를 지내는 분들이 댓글에 항상 있는데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는 걱정이 애플 걱정, 삼성 걱정, 연예인 걱정 이 세 개거든요. 네? 많이 팔렸을 것 같은데 얼마나 팔렸나요? 애플이 작년 10월에 아이폰 시리즈를 그러니까 지난해 10월 2020년 10월에 아이폰 12 시리즈를 처음 내놓고 다 두 달 만에 5,100만 대를 팔았어요. 품귀됐다는 건 들었었어요. 그게 품귀 현상이 났다고. 그 5,000 그럼 삼성은 그 비슷한 데 얼마 팔았는데 5,100만 대를 판 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삼성이 5G 스마트폰을 1년 동안 판매한 게 4천만 대 정도였거든요. 아, 애플이 두 달 동안 판 게 삼성이 1년 동안 5G 모델 전체 판매량보다 많은 거예요? 그렇죠. 미쳤구나. 아이폰 12 시리즈가 첫 번째 애플의 5G 스마트폰이었는데 이 5G 스마트폰으로 단 두 달 만에 5,100만 대를 팔았고 미쳤구나 진짜. 삼성은 이제 한 4천만 대 넘게 팔긴 했지만 뭐 1년 동안 판 거. 1년 동안 판 것이고 뭐 그 수치야 뭐 미세하게 다르고 뭐 조사 기간마다 다르니까요. 근데 이제 그 1월에 팀 쿡 CEO가 애플의 지난해 4분기 컨퍼런스 콜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폰 12의 판매량이 호조를 보이면서 얼마를 벌어들였느냐 하면 1000억 달러의 매출을 발생했다고 발표를 해요. 얘네는 숫자가 너무 커서 계산이 힘들어 항상. 1000억 달러면 111조. 미친 것 같아. 들으면 들을 때마다. 예. 111조. 111조가 감이 안 오실 수 있어요. 예. 111조 감이 안 오시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2021년 한국의 한 해 동안 정부 예산이 558조 원. 알았어. 가봤어요. 한 번에 왔어요. 558조 원. 558조를 4로 나누면 대충 140조 아, 뭐 이 정도는 될 건데 그러면 1분기에만 애플이 벌어들인 돈이 111조 원이니까 그러니까 지난해 4분기 한 분기에만 1년 빡세게 보면 한국 예산이랑 맞먹는 거네. 그렇죠. 예산이랑. 그렇게 대충 뭐 계산할 수 있는 거죠. 뭐 아이폰 12라는 이례적인 사건이 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한국에서는 애플의 점유율이 한국에서는 안드로이드 폰의 점유율이 높고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높죠. 그렇죠. 국내 10명 중에 6.8명, 거의 7명 가까이는 삼성전자 휴대폰을 써요. 안드로이드 폰인 삼성전자 휴대폰을 쓰고 18% 한 2명 정도가 애플 휴대폰을 쓰는데 이제 전 세계 비율로 따지면 애플 스마트폰을 쓰는 비율이 조금 더 높죠.
전 세계 보면 전 세계 10명 중에 2명이 애플 스마트폰을 쓰고. 아, 조금 더 높네요, 조금. 그렇죠. 전 세계로는 예, 예.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국내에서도 출시 3달 만에 아이폰 12 시리즈가 100만 대 넘게 팔렸고, 그러니까 아이폰 12는 정말 많이 팔린 제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고무적인 게 코로나19 영향을 받는 와중에도 이렇게 많이 팔렸다는 게 고무적이에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이폰이 많이 팔리는 회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플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는데 우리가 더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이게 M1 칩을 애플이 자체 개발했다는 거거든요. 예. M1 칩 들어보셨어요? 예, 그 기사만 봤어요. 기사만. 이제 M1 칩 얘기를 해볼 건데 M1 칩이 애플이 지난해 11월에 우리가 반도체를 자체 개발했어 하고 내놓은 CPU, 맥북에 들어가는 중앙 기억 장치 CPU 장치가 M1 칩이에요. 근데 M1 칩 얘기를 하면 애플은 그동안은 인텔에서 CPU를 공급받았거든요. 2006년부터 14년간 인텔에서 CPU를 공급받았는데 그럼 이제 보통 우리가 인텔 프로세서, 인텔 CPU를 많이 쓰죠. 삼성의 노트북도 그렇고 애플의 노트북도 한쪽에 i5, i7, 뭐 i7, i5 이렇게 써지는 게 보실 거예요. 저도 지금 삼성전자 예. 뭐 노트북을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인텔에서 공급받은 CPU였거든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애플이 이걸 우리가 쓰지 않겠다라고 우리가 이거 안 쓰고 앞으로는 우리가 만든 자체 개발한 반도체 칩을 맥북 에어 프로 맥 미니에 탑재하겠다라고 지난해 11월에 발표를 한 거예요. 이게 좀 대단한 건데 엄청 대단한 거예요. 제가 여담을 하나 말씀드리면은 홍 기자님 잠깐 숨 쉴 수 있게 그거예요. 어떤 실사례가 있었냐면은 이제 저희 윤이사랑 홍이사 더비의 이사님들은 다 맥북만 써요. 근데 이게 맥북 프로를 하도 많이 쓰니까 그다음에 하도 들고 다니니까 고장이 자주 나요. 아니, 그러니까 정말로 너무 많이 쓰고 너무 많이 이동을 해서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아서 고장이 난 거예요. 이게 모니터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야 되는데 이게 중소기업이니까 이게 뭐지? 솔직히 그거 사는 게 돈이 아까워요. 근데 안 살 수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홍 이사님이 이거가 나오기 이 새로운 M1 칩 탑재된 맥북 프로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더 비싼 돈을 주고 옛날 구모델을 샀는데 새로 나온 M1 칩을 탑재한 맥북 프로가 더 싸요. 그렇죠. 더 싼데 근데 모든 퍼포먼스에서 더 비싼 맥북 프로를 압살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땅을 치고 후회했잖아. 조금만 기다렸다 사면은 더 싼 돈에 더 좋은 걸 살 수 있었는데 우린 당장 일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근데 더 비싼 돈을 치고 더 후진 걸 샀는데 그 이유가 뭐다? M1 칩 때문에 그랬어요. 아, 난 그거가 이제 이해가 다 됐어요. 진짜. M1 칩 얘기를 좀 하면 이제 애플이 그렇게 밝혀요. 인텔의 CPU를 넣었던 종전에 그러니까 구형 모델의 맥북보다 우리가 M1 칩을 넣었더니 속도가 2.5배가 빨려졌고 그렇다니까. 그리고 이제 전력 효율도 25%가 높아졌고 그다음에 배터리도 사용 시간이 2배가 늘었다. 그러니까 모든 퍼포먼스가 좋아졌다. M1 칩 짱. 우리가 만든 반도체 개발, 우리가 직접 만든 개발한 애플의 칩이 정말 좋아. 이거를 작년 11월에 선언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왜 그 인텔 걸 더 이상 쓰지 않겠다고 선언한 걸까? 애플은 도대체 왜 그럴까? 자체 개발을 진짜요? 한 걸까?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인텔이 애플이 원하는 칩을 더 이상 공급하지를 못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애플이 인텔 수준보다 더 높은 M1 칩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수준의 반도체를 개발할 능력이 커졌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애플 제품을 구매하는 강력한 강성 유저, 뭐 충성 고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고객이 있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M1 칩을 직접 개발한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진짜 인텔이 옛날에 인텔이 아닌 것 같아요. 많이 망가져갖고 뭐 모바일 시장에서도 지위를 다 잃었고 뭐 최대 고객인 뭐 애플도 이런 식으로 빠지고 한번 인텔은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애플을 얘기하면서 다른 회사들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생태계 정점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더스트리를 좀 뭐랄까 유기적으로 애플을 공부하면서 다 같이 좀 조금씩 다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반도체라는 게 뭐 워낙 잘 아시겠지만 전력 소모가 중요하죠. 그렇죠. 인공지능 돌리려면 전력을 엄청 많이 씁니다. 그 발열이 엄청나게 심하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성능은 좋은데 발열을 적게 내는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게 기업들의 관건인데 이제 맥북을 이제 계속 내놔야 되는 애플 입장에서 인텔이 좋은 반도체를 쓰지를 못, 뭐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객들한테 발열이 심하고 배터리가 빨리 닳는 맥북을 신제품이라고 내놓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맥북을 쓰는 분들은 좀 고질적인 뭐 문제라고 느끼셨던 것들이 맥북 구형 모델은 발열이 되게 심합니다. 한번 해놓으면 맥북이 뜨거워져요. 저도 맥북도 쓰고 있는데 맥북 조그만 장시간 이 뭐 작업 좀 하고 나면 발열이 너무 뜨거워서 그 저는 뭐 그런 것들을 써봤어요. 뭐 다이소에서 뽁뽁이 같은 거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뭐 좀 바람 잘 통하게 해서 바람 잘 통하게 해놓으면 뭐 발열이 뭐 줄어든다더라. 근데 그게 다 반도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인텔이 주던 반도체가 발열이 개선이 안 된 거예요. 잘. 그러니까 이제 맥북 입장, 애플 입장에서는 좀 발열 좀 덜하고 배터리 오래 가는 거 내놓고 싶은데 인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가 이제 애플이 자체 개발한 CPU의 성능이 인텔 거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애플은 보통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이제 지금까지는 CPU에 있는데 핸드폰에는 핸드폰의 두뇌라고 하는 게 AP잖아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근데 AP 설계 생산 기업이 영국의 반도체 회사 암이죠. 암이죠. 암은 뭐 소빙이 인수했다가 지금은 이제 엔비디아가 인수했고 완전 매각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암의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애플이 암이 이제 설계를 조금 해주면 그 설계 기반으로 해서 애플의 기술력을 넣어서 AP를 만들어 왔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아이폰 12에 들어가는 게 AP 14, AP 14종이 그 아이폰 12 시리즈에 들어가는데 그걸 좀 모방해서 만들어 봤더니 M1 칩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M1 칩을 만들어 봤더니 성능이 나쁘지 않아.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이때까지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그 AP를 계속해서 자기들이 만들어 가면서 자신감을 키워온 거죠. 우리가 이 암 설계 기반으로 만들었지만 우리가 뭐 AP 계속 스마트폰에 넣는 반도체도 우리가 지금 계속 만들어 보니까 성능이 좋네. CPU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서 만든 게 M1 칩인 거예요. 근데 그게 성능이 인텔 거보다 좋았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유였고. 인텔 망하는 소리 여기까지 들리네. 예.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애플이 애플의 이 계획은 애플 실리콘 계획의 첫 결과물인데 애플이 그때 작년 6월에 애플의 매년 하는 개발자 컨퍼런스 회의가 있는데 거기서 애플 실리콘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앞으로 애플이 제작하는 모든 기계에는 애플이 만드는 반도체를 넣겠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작년에 선언하고 올해 M1칩이 쫙 이건 아니고 이미 한 10년 전부터 애플이 자체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게 이제 뭐 애플 1999년에는 레이서 그래픽스, 2008년에는 PA 세미 뭐 이런 반도체 관련 회사들을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수백 명 수준의 엔지니어 그 당시에 그 지금은 수천 명 수준의 엔지니어까지 확보할 정도로 반도체 회사들을 끊임없이 인수를 해왔어요. 그게 이제 그 프로젝트 이름이 칼라마타 프로젝트인데 애플이 그 칼라마타 프로젝트를 10년 전부터 가동하면서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직접 만들어 보면서 두 가지가 융합됐고 시너지를 냈고 그 개발에 힘입어서 이제 M1 반도체를 작년 10월에 작년 만들어서 작년 11월에 발표를 한 거죠. 그리고 그 M1 칩이 탑재된 맥북 에어, 맥북 프로, 맥 미니가 한국 기준으로는 작년 12월에 이미 출시가 됐고요. 아까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능이 아주 뭐 뛰어난 제품이 나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좋은 게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두뇌인 AP를 모방해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M1 칩까지 만들었더니 기존의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 돌아가던 앱들이 이제 맥북에서 돌아가요. 원래는 안 돌아갔어요. 저는 안 써봐서 몰라요. 원래 안 돌아갔어요. 원래는 구형 모델에서는 아이폰에서 아이패드, 아이폰, 아이패드에서 우리가 잘 쓰던 앱들을 맥북에 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반도체 칩까지 거의 비슷하게 유사하게 애플이 자체 생태계를 탁 만들어버리니까. 대박이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앱들도 호환 가능하게 된 거죠.
그 이제 애플 유저들은 이제 작업에 맥북에서 했다가 아이패드에서 했다가 아이폰에서 했다가 이 유기적인 생태계가 하나로 만들어진 거예요. 블룸버그 통신이 뭐라고 했냐면 진정한 애플 생태계 통합이 이루어졌다라고 평가했거든요. 딱 들어보니까 뭐 스마트폰에서 절대 강자는 뭐 아이폰이었죠. 그러니까 아이폰이 판매 대수는 뭐 절대적인 숫자도 많지만 뭐 삼성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뭐 맨날 영업이익 발표하는 거 보면은 전체 스마트폰 영업이익의 92%를 뭐 애플이 갖고 가고 뭐 삼성이 뭐 12%를 갖고 가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적자니까 뭐 얘네 둘만 영업이익을 갖고 가서 아무튼 애플이 아이폰 이 모바일 시장에서 절대 강자였는데 사실 이 원래 애플이라는 게 컴퓨터로 태생이 컴퓨터였는데 근데 뭐 기존에 뭐 노트북 뭐 데스크탑 여기서 뭐 윈도우가 사실 아직도 절대 강자란 말이에요. 근데 딱 보니까 이 시장이 지금은 우리가 사실 옛날에는 컴퓨터가 메인이었고 뭐 폰은 그냥 통신 수준이었으면 요즘에는 사실상 저는 마케팅도 모두 폰으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폰으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래서 오히려 이 데스크탑이나 랩탑을 사이드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얘네가 이것까지 이렇게 잘해버리면은 이 시장이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엄청 큰 시장이거든요. 얘네가 이것도 이제 야금야금 장악하기 시작하면은 그 미래가 진짜 밝네요 생각보다. 사실 이제 애플 따져보면 애플은 PC 시장에서는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는 아니에요. 근데 전 저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전 세계 PC의 8% 수준이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레노버, HP, 델 다음에 애플인데 애플이 이제 M1 칩으로 CPU를 장악하기 시작하면 이 뭐 레노버, HP가 강성하게 잡고 있던 PC 시장까지 애플이 파고들 수 있다는 거죠. 아, 뭐 추가적인 부가가치 너무 많이 날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게 애플이 하드웨어 기반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맥북 팔고 아이폰 팔고 이래야 뭐 부가가치가 나는 회사인 건데 사실은 여기에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이제 소프트웨어를 봐야 되거든요. 봐야죠. 애플의 서비스, 애플이 어떤 서비스들을 하고 있는지. 아이폰 12가 지난해 발표한 아이폰 12 시리즈로 매출이 많이 늘리긴 했지만 사실은 이전까지는 아이폰 판매량은 조금씩 줄고 대신에 애플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 거기서 나오는 매출이 조금씩 늘고 있었어요. 애플의 서비스가 뭐가 있냐면 아시다시피 애플 뮤직, 애플 TV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한국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플 뮤직도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올해는 뭐 다른 좋은 서비스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예. 점유율이 한 1, 2% 한국에서는 차지하고 있는 게 너무 비율이 낮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제 미국이나 북미 지역이나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애플 뮤직이나 애플 TV 같은 서비스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어마어마하죠. 이게 이제 계속해서 성장하는 곡선이 되게 서비스에서 벌어들이는 매출이 급격하게 늘고 있고 이게 이제 16%씩 성장하고 있었는데 대신에 아이폰 매출은 원래는 하드웨어에서 벌어들이는 매출은 조금씩 줄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플이 계획한 게 애플에는 언제 어느 때 우리가 판매를 하더라도 우리의 물건을 사주는 애플의 충성 고객들이 있다. 그럼 그 고객들을 위해서 우리가 알찬 서비스들을 제공하면 그 소프트웨어 앱스토어에 기반의 소프트웨어 서비스로부터 벌어들인 돈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애플은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많이 팔고 그 하드웨어 기반 소프트웨어 서비스들을 계속 내놓고 그럼 이 두 개가 묶이면 애플의 락인 효과가 커지고 그러면 애플을 더 많은 소비자들을 묶어둘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해 9월에 이제 애플이 내놓은 서비스가 있는데 되게 재미있는 서비스예요. 통합형 구독 서비스 애플 1을 내놓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동안에는 따로따로 뭐 아이클라우드도 따로 구독하고 애플 뮤직도 따로 구독하고 애플 TV도 따로 구독하고 이런 거였는데 도랑 한번 내면 한 큐에 싹 끝? 한 큐에 싹 끝. 아... 서비스가 6개가 들어가요. 애플 뮤직, 애플 TV, 애플 아케이드, 애플 뉴스, 그 다음에 애플 피트니스, 그 다음에 아이클라우드. 이 6개를 통합형으로 한 번에 이용할 수 있게 그리고 요금제도 뭐 이렇게 3개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것만 누르면 이것만 구독하면 애플의 모든 서비스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게 거기서 벌어들이는 매출도 지금 계속 늘고 있거든요. 물론 아직 한국에는 없습니다. 한국에는 아직 서비스들이 안 들어온 게 있어서 그리고 이제 뭐 한국에는 뭐 아시다시피 뭐 애플 TV 보는 사람도 없는데 무슨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애플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꽤 되죠. 거기서
벌어들인 수입이 꽤 되고 이 소프트웨어를 계속해서 확장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플은 자 그럼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애플이 왜 아이폰 SE에서 조그만 아이폰 SE 2세대를 내놓고 에어팟 기본 1세대에서 에어팟 프로까지 왜 내놓느냐 하나씩 내놔야 하나라도 구독하는 사람 하나라도 조그만 거라도 구비하는 사람들은 애플의 서비스를 이용할 맞아. 확률이 커지는 거죠.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애플 서비스를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서는 하드웨어도 좋은 거 계속 생산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좋은 하드웨어, M1 반도체 칩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더 자기들이 아직 뭐 뒤쳐졌던 CPU에도 그 PC 시장에도 들어가고, 스마트폰 올릴 잘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서비스 추가로 내놓고, 애플 피트니스 같은 거는 새로 내놓은 서비스, 또 이렇게 확대해 나가고 하드웨어 한 축으로 잡고 소프트웨어도 한 축으로 잡고 이 두 개를 유기적으로 묶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의 전략이 그러니까 락킹 효과가 기회가, 점점 강해지는 거죠. 그렇죠. 애플만 쓸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고 있는 거죠. 대단하네, 대단한 회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하드웨어는 주로 이제 M1칩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소프트웨어는 이제 애플이 애플원 구독 서비스가 있고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이제 북미에서는 이게 점차 늘어나고 있다. 제가 봐도 만약에 아이폰 유저라면은 내가 북미에 있다면은 애플원 서비스 저는 무조건 쓸 것 같아요. 무조건. 그렇죠. 무조건 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가 시가총액을 진짜 3조 달러, 3천조를 노리고 그다음에 뭐 오늘은 얘기는 안 했지만 지금 애플 카가 나오네 마네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는 왜냐면 어차피 생산 자체는 전문적으로 자동차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디자인, 그 다음에 시스템, 그 다음에 운영체제, 뭐 알고리즘 이런 거는 뭐 애플이 그 회사들보다 훨씬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시간의 문제지 나올 것 같거든요. 무조건 나올 그렇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반도체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체 성능 좋은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애플카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좋은 반도체와 뭐 전장 제품들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거죠. 우리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내놓으면 언제든지 우리 거 사줄 소비자, 충성고객이 있다. 이 두 가지. 그냥 그거예요. 그러니까 애플은 정확히 말하면 이제 반도체 설계를 하고 만드는 거 이제 TSMC 이런 데한테 주는 건데 얘네가 뭐가 대단하냐면은 제가 삼성 디스플레이 있을 때 이렇게 똑같은 패널 똑같은 LCD, 똑같은 OLED를 애플에 주고 삼성 갤럭시에 들어가도 삼성이 만든 거잖아요. 애플이 구동 알고리즘이 훨씬 좋기 때문에 똑같은 건데도 전력 소모도 적고 선명도도 훨씬 높아요. 난 그게 너무 솔직히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짝 약점이에요. 우리가 하드웨어는 전 세계에서 되게 강국 중에 하나인데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의 발달에 비해서는 좀 아직도 떨어져 있어요. 그것만 우리가 따라잡으면 우리도 더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얘네가 반도체를 설계할 수 있으니까 얘네가 자체적으로 뭐 반도체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으니까 왜냐면 전기 자동차의 사실 핵심은 반도체거든요. 지금도 반도체 수급이 안 돼서 전기 자동차가 안 만들어지는 데도 많거든요. 왜냐면 너무 품귀 현상이 심해갖고 너무 다 뛰어들고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렇게 애플카는 따로 얘기 안 했지만 얘네가 가는 방향은 왜냐면은 뭐 순차적인 것 같거든요. 인텔 떼고 우리가 CPU 가겠다.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그러면서 자동차까지 가겠다.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되게 고수분을 만났는데 애플이 애플 TV가 되게 사실 그런 OTT 시장에서 쩌리 수준이에요. 애플 TV는 되게 강자는 아니에요. 그러면서 흑자가 거기서 생각보다 그런 뭐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 이런 데서 잘 나지도 않는데 그럼 얘네가 왜 이렇게 기를 쓰고 이걸 들어오냐? 나는 그 고수분에게 제가 이걸 1년 전에 들었는데 되게 깜짝 놀랐었어요. 애플은 자동차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애플이 자동차를 안 해도 자율주행이라는 게 보편화될 거면은 그럼 운전자가 뭘 하겠냐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스마트폰이나 보지. 그 잉여 시간이 엄청나기 때문에 무조건 TV 시장으로 뛰어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얘네도. 지금은 당장 넷플릭스에 밀리고 디즈니에 밀리고 자네네가 갖고 있는 오리지널 컨텐츠가 없지만 지금 엄청나게 깨지더라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른 자동차가 자율주행이 되는 건 기정사실이고 거기다가 애플카까지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했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 생태계가 더 무섭게 이제 시너지를 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애플 뮤직도 마찬가지죠. TV 보는 것처럼 애플 뮤직도
운전할 때 들어야 되니까 애플 뮤직. 그러니까 뭐 이미 그거는 그 아이폰 연동해서 아이폰 연동해서 그걸 쓰는 데가 되게 많고 이제 제 차는 그거거든요. 갤럭시는 연동이 잘 안 돼요. 근데 아이폰이랑 연동이 되면은 엄청나게 차가 바뀌어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되게 차를 풀로 제대로 못 쓰고 있어요. 왜냐면은 저는 갤럭시 유저이기 때문에 아이폰을 쓰면은 이 전장이 다 아이폰으로 완전히 바뀌어요. 차가 아이폰이랑 완전 하나가 되는데 갤럭시는 아예 그런 게 뭐 전화 정도 되고 뭐 그런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제 차랑 똑같은 차를 타시는 분들은 이 애플 뮤직 이거 쓰면 엄청 좋다는 거예요. 나는 근데 그게 아니니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애플이 진짜 3조 달러 왕국을 꿈꾸고 있다. 뭐 애플은 뭐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뭐 오늘 20분 넘게 얘기해도 뭐 택도 없지만 뭐 다음에 이제 기회 되면은 홍 기자님이 또 취재하고 공부해서 애플 카드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오늘은 사실 오늘 하드웨어에서 중심은 랩탑 이제 이 노트북 중심으로 얘기했는데 다음에는 또 아이폰 중심으로 얘기해 봐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얘네가 갤럭시 아이폰 애플워치 애플 저는 쓰질 않았고 애플워치로도 하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사실요. 그런 것도 또 특집으로 한번 이야기를 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준비해서 또 아주 고급진 얘기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도 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카카오 한번 얘기해 볼 건데 또 제가 아주 기대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또 카카오로 여러분을 카카오는 또 어떤 전략으로 국내에서 또 생존하고 발전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희는 홍 기자님과 함께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